채비, 오늘은 단어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쓰기 시험 친구들 한번 훑어볼게요. 저 엄청 잘한듯요. 응? 저 엄청 잘했어요. 와우.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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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란 뜻일 땐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 마주하다란 뜻일 땐? 하다시. 하다시겠죠. 하다시가 뜻만 알면 제일 쉽죠.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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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연습이라는 뜻일 때는 이름시. 이름시. Practice 스펠링 조금 어려운데 practice라고 C가 크 소리 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ractice. 아니, 이거 너무 애가 길어가지고 기억에 잘 남아요. 오케이. 잘라서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프랙까지 술에 읽히고요. 프랙. prep. A가 에덴 프랙. 그다음에 I가 이덴 티스. 아, 있었나이? practice. 오케이. 계속해서 no. now. no. 무슨 시죠? 하다시. 특징적인 건 K가 소리 안 난다는 점이죠. 네. now가 아니고 now다. 네. no. no. 계속해서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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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asn't. wasn't가 들어가 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기동사. be동사죠. was는 뭐나 뭐의 과거형이야. Aminite. am이나 is의 과거형이니까 wasn't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be동사겠죠. he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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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 don't care about it 하면 무슨 뜻일까? 나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그렇죠. 난 그거 신경 안 써. 니 맘대로 해. 상관없어. I don't care. Care. Okay. 계속해서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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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같은 애들을 보고 무슨 사라 그런다? 접속사. 접속사가 하는 일은 접속사 뒤에 뭐가 오는데? 하다시. 잠깐만요. 조금 다른데요. 비슷하지만. 하다. 누가 다. 누가 다가 온다고요. 아아. 됐습니까? I'm 읽어보세요. tired. I'm I'm tired. tired. 누가 다 맞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고요. 네. I'm tired의 뜻은 난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단데 because I'm tired의 뜻은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뜻으로 다짜 때 누가 다에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교체시키는 걸 보고 접속사로 했습니다. 네. Practice. prac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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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o one. No one. No one. 자, 그럼 no는 no one. Like. 읽어볼까요? No one likes it. 뭔 뜻일까요?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도 그거 안 좋아해. 이런 뜻이겠죠. Ago. Hey, ago. Ago. 자, Ago. ago는 쓰는 방법이 이렇게 씁니다. Hey. 이 읽어볼까요? days ago. 여기서부터 읽어야죠. Today's ago. Two days ago. 무슨 뜻일까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만들고 있어요?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고 싶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주일이 뭐 영어로 뭐죠? 일주일 전에 아, week 일주일이 뭔지 ago. 모르는지 몰라요? week잖아, week. 네, 그래서 주말이 까먹었어요. 뭐예요, 주말? weekend. week가 주란 뜻이고, end가 끝이니까 주말이 weekend죠. 계속해서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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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어떤 시죠? a few. a few. a few. a few. 오케이. 그래서 몇 권의 책? 몇 권의 책? 소수의 책. 몇 권의 책? 소수의? 몇 권의 책? A few books. A few books. 몇 명의 친구들? A few friends. Okay. 몇 가지 이야기들?
a few stories. 그래서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거 있는 명사의 무슨 형태? 복수. 복수형이 와야 된다. Practice room. Practice room. Practice room. Practice room. 연습실.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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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t of. A lot of. A lot of. A lot of books. 뭔 뜻이에요? 많은 책들. 많은 책들. A lot of time. A lot of time은 뭔 뜻? 많은 시간. 오케이. A lot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은 복수형. 셀 수 네. 없는 녀석도 올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되면 개수가 많으냐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연결되면 양이 많은 이란 뜻도 된다. 네. A few는 네. 뒤에 예.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few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A lot of는 복수 형태의 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올 수 있는 종류가 좀 다르다. 네.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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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누구야? Was. 오케이. 자, 얘가 year인데요. 그러면 3년 전에 만들어 보세요. 3년 전에. 3년 전에. 3 years. ago? 3년 전에 아, 이거 어딘가 틀렸죠? 3 years ago 3년 전에 3 years ago 오케이 3이 나왔으니까 얘는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네 was. 이건 was였고요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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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면 어딘가 틀렸죠? 네 어떻게 고쳐야 돼요? S E I S 더블 스토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쓰기 시험 이도 안 붙였던 것 같아도 퍼펙트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읽기 연습 준비해 오세요 오케이 자, 지원이 A에 7이고요. 파닉스. 자, 지원이